찬미 예수님. 예수님. 오늘 고린도후서가 쓰인 이 맥락은 고린도 신자들이 나름 부유한 신자들이 있어서 다른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고 바울 사도가 부탁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글입니다. 세상 안에는 돈이 많은 이들과 돈이 없는 이들이 확연히 나뉩니다. 그리고 흔히 이렇게 간주가 되죠.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나는 돈 많을게. 니는 내가 사주는 대로 얻어먹어. 예? 하지만 사실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내어줄 때 그것을 받아주는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있고 많다고 무턱대고 무언가를 내가 공여한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수용해준다라는 개념이 깨어나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선이라는 것이 실행되는 겁니다. 자선은 나에게 남아도는 것을 거지 동냥하듯이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느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균형을 내가 신심이 있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그것을 정상대로 돌리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의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열성이 뛰어납니다. 믿음에서, 말에서, 지식에서, 온갖 열성에서. 하지만 이 네 가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이고. 그 믿음을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저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나 당신 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천주 성부, 막 기도문도 다 외웁니다. 묵주기도도 하루에 5단씩 바칩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지식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그동안 교리교사를 얼마나 오래 해왔는지, 교리적인 내용을 바삭하게 압니다. 성당에 들어가면 성수 찍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심지어 성수 기도문도 다 외우고, 지식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하, 아이고, 대단합니다. 열성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지금 이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 정도는 열성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대단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일에도 뛰어남으로.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랑은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받는 것을 실행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들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얕보고 우습게 여길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내가 사랑을 실행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이들입니다. 예전에 신앙의 환경은 이랬습니다. 교회가 분유가루 주고 옥수수가루 주고 뭐 구호물품도 전해주고 신발도 주고 옷도 주고 아직도 가끔씩 어른들 중에 그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말씀도 같이 줬기 때문에 교회가 값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감사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신자들이 더 부유하고 신자들이 더 똑똑하고 신자들이 더 나이도 많고 예전에는 신부님이 나이가 있었잖아요. 아니면 연령대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 하면 그보다 나이가 약간 아래에 있는 젊은 신앙인들이 이번에 신학교 어디로 가자 하면 예, 신부님 하고는 막 답사도 가고 하는데 지금은 아니죠. 어르신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한 소리 하마 벌써 여러분들 내면 속에 저 젊은 신부가 철딱서니 없이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하는 말이 을의 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받아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다른 데에서 얻어와서 베풀었습니다. 제가 남미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름 한 통, 설탕 한 봉지, 소금 한 봉지, 뭐 파스타 한 꾸러미, 우리로 친 국수 그렇게 들고 가면 사람들이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아이고 신부님이 우리 집에 웬일이십니까? 아이고 이래 먹을 것까지 갖다 주시고. 근데 지금은 신자들이 신부님, 내 오늘 밥 한 끼 살게요. 당신은 어린께 내가 사주면 먹어야지.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주는 겁니다. 존엄하게 사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빌어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토 신앙인들에게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부유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부유한 사람의 모습이 저 모양인가. 어디 박혀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있습니다. 온몸은 해져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있고 걸뱅이 중에 산걸뱅이, 거기에다가 살인자의 모습,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준다는 얘기죠? 줍니다. 사람이 주고받는 것은 금전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주고받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감각을 회복을 해야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실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다 내가 해주는 겁니다. 내가 성당 나가준다. 그래서 기분 나쁘면 이제 안 나가준다라고 되는 거죠. 하지만 실은 하느님이 거저주시는 무상의 은총 속에서 자기가 그 은총을 스스로 거절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갑과 을의 자리는 영혼 속에서 정반대가 되는 거죠. 하느님은 고아와 과부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사랑하시고요. 나환 자들을 사랑하시고요. 없는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이들은 편안하게 하면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 고린토 교회 신자들에게 자선을 청하는 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삽니다. 스스로의 문제에 빠져 허우적대지 말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의 자리는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나서는 것입니다. 자기들 안에 함몰되어서 자기들의 공동체의 문제로만 고심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보다 더 힘든 이들에게 균형점을 맞추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듣기 힘들어하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그렇다고 다른 이들은 편안하게 하면서 여러분은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들로부터 뭘 받을 수 있을까요? 진실한 도움을 했다면 그들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은 영적인 것으로 나를 돕고 있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사람은 무언가를 버는 겁니다. 이걸 달란트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떤 달란트들을 지니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누구에게서 진짜 그들이 본심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를 얻어본 적이 있는가? 자식들 암만 돈 줘봐야 항상 부족하다 하고 실컷 그래 받고는 저것들끼리 유산 때문에 싸우고 생쇼를 하고 앉았죠. 거기에는 감사 따위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감사는 겸허한 영혼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선물될 때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남는 찌끄레기를 휙휙 던진다고 해서 그들이 감사할 일은 없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신앙인들은 자신의 영혼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 삶이 달라질 테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어 나중에는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준다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앙 역시도 그 균형 속의 결과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욕심쟁이들이 많으니 그저 하느님께는 얻어가려고만 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추구하고 정작 하느님께서 무언가를 필요로 하실 때는 마음이 삭막해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아멘.